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주식 스타셉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죠. 이 수험생들은 지금 막 마지막 교실을 좀 보고 있겠네요. 이 끝까지 좀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기 바라고요. 또 주식 시장에 대한 힘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지금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을 만들어 주실 저희의 산타클로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이번 주 월화수 인사드렸고요. 오늘 이제 대학 수능 평가가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능을 보는 자녀분들이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가정에 좋은 일이 있기를 좀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을 주에 몇 회를 진행하든지 간에 처음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도감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또는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가장 바빠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장 바빠야 되냐면 시장이 반등을 하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나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뉘냐면 시장이 반등하면서 내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중에 반등을 같이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반등을 같이 하지 못하고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차트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관망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과 내가 좀 손절하면서 현금 확보할 종목을 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구별을 해 주시면 현금이 생기면서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기법, 그죠? 저의 투자 관점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투자하는 이 기준,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시드가 생기게 되고 또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향후에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계좌가 변하는 거거든요. 절대 지금 같은 시기에서 관망하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기법을 통해서 어떤 타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되는지 제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 시장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장의 반등을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 계좌의 상황, 그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내 종목이 어떤지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힘도 얻어가시고 바라고요. 또 계좌도 이 빨갛게 물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요즘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고 또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지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국채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채도 많이 하락했고 그죠?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이 국제 유가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또 바뀌면서 이 상승 릴레이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하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아 진짜 미국 시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미장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패트냐면 자,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장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네. 나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미증시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가도 하락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 미증시가 올라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제 9월 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직전 고점 이렇게 회복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을 어떤 종목들이 이제 이끌 수가 있었느냐?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를 좀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미증시의 이런 반등을 주도한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을 때 중요한 건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전 고점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 보시면 7월 기준으로 고점과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AI, 엔비디아가 주도를 조금 해줬기 때문에 이 미증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 대비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거의 직전의 고점을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한번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쏙 들어가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앞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나스닥, 뭐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직전 7월의 고점 거의 한 7만 3천 원대하고 마이너스 불과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나스닥이랑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좀 유사한 흐름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주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의 차트를 보면 직전 고점 7월 대비해서 아직은 마이너스 6% 정도 구간이 아직 큽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퍼센트지가 적어도 4% 정도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의 선행지표라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가
직전 고점과 불과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와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도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보시고 미국 증시를 보시는 건 당연하지만 그 두 가지의 움직임을 지금 예측이 가능한데 그럼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증시가 반등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 속에 있는 종목들 중에 분명히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 계좌에 반도체 종목들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지금 증시와 좀 유사하게 반등을 한다라든지 조금 증시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유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가 반등할 때 따라 반등하고 증시보다 조금 강한 종목들은 마이너스 손실도 줄일 수가 있고요. 향후에 좋은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 증시와 거꾸로 가는 종목들은 만약에 증시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방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실폭이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할 만한 종목들은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증시와 거꾸로 움직이고 뭐 전혀 반등의 가능성이 안 보이는 종목들은 손절을 하셔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나가셔야 되는 증시의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말 장세 준비 못하고 내년 준비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 정작 필요할 때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 달 반만 지나면 내년입니다. 벌써 뭐 증권사는 클로징을 하고 내년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내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뭐 빅 이벤트들이 내년에 많습니다. 우리 방송도 벌써 뭐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놔야지만 내년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 후반기 전략 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셔서 투자할 종목 그리고 현금 확보 해주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그 현금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섹터에 투자해야 되느냐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과 강의 또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증시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이라면 증시가 이제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손실률이 이제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분석을 해보시고요. 또 미리미리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분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분석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요건입니다.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인데요. 상승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로봇 섹터. 자, 어제와 이제 같은 상승 재료 두 가지입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제가 방송에서 늘 설명드리지만 네. 매일매일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 때부터 올 하반기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요건들이 뭐였냐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라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로봇 섹터. 즉,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지금 로봇 섹터가 증시 대비 강하고 메이저 수급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이제 어제 방송에서 네. 투자자분들한테 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대장주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이제 50% 정도 많이 하락이 나온 상태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심리가 나올 수가 있냐면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막 24만 2천 원, 그죠? 뭐 저점이 2만 5천 원인데 24만 2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자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시장의 영향으로 종목에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리면서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를 하락했기 때문에 이 고점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주도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 결국에는 삼성전자 향 매출 그리고 이슈로 올라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즉 로봇 관련된 대장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쉽고요. 저의 매매 기준에서 봤을 때 일단은 많이 하락한 종목이 그죠?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이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거래량과 기준봉이 등장을 했고 지금 최근에 이 기준봉의 종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차트를 만들어줬고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대장주들을 많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된 대장주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이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등장을 했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어제 기준으로 지지가 확인돼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한 9%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다. 그죠?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 네. 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선별해라. 네.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 시장보다 현저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메이저 수급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왜? 두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 네. 올 상반기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횡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유진로봇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보면 상승 이후에 이 추세를 좀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를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대장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기 적기냐면 시장이 하락하면 여러분들 버티는 종목들이 얼마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대장주들도 하나의 테마에 대표적인 종목들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조정은 없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그런 대장주들도 반등을 하겠죠. 그 대장주들의 상승폭이 2등주, 3등주보다는 훨씬 큰데 지금 로봇 관련된 대장주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서 강조 또 강조드리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저의 기법에 맞춘 종목들 이 로봇 대장주들이었죠. 이 제 기법과 기준에 맞춘 종목들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제가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게 되면 잘못된 자리에서 매매를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과 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 강의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목 분석 이제 첫 번째 요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상승 재료인 로봇 섹터 관련주들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리고 장중에 이제 실전 브리핑을 좀 원하신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을 켜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 있으니까요. 클릭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2월 25일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1122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종목 분석 두 번째 요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차트 타점 강의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타점이 중요해요. 네. 왜냐, 타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뭐 우리가 방금 로봇이라는 상승 재료 굉장히 잘 찾았죠. 네. 시장 대비 강하고 그리고 또 하반기에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또 훌륭한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를 앞에 재료 잘 찾아놓고 엉뚱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 볼 확률이 크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확한 맥점에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너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쉽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이런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앞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랑 상당히 조금 유사하죠. 네. 그렇죠. 이런 자리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랑 지금 차트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되게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이 8만 원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정말 뭐 반토막이 또 날 수가 있겠죠. 좋은 상승 재료는 넘쳐나지만 정확한 투자의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인지 말씀 좀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중요합니다. 기준봉.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는 방송 내내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12만 6천 원 정도.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2020년도에 12만 6,971원.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3만 원 정도 하락을 한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이죠. 고점 대비 한 60% 정도 하락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없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시장이 하락할 때 전혀 뭐 관심 받지 못하고 소외를 받고 버티다가 매도를 한 투자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전혀 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캔들에, 그죠? 이 하나의 캔들에 대량 거래량이 포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대량 거래량이냐면 지금 이 종목이 2020년 고점 대비해서 3년이 빠졌습니다. 이 12만 6천 원이 3년이 빠졌는데 이 3년 동안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 하락을 되돌릴 만한 엄청나게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걸 바로 기준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 여기서 굉장히 큰 거래량. 하나의 캔들이 1250만 주 정도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 이 하락을 되돌릴 만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준봉이다. 자,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되는 캔들이라 그래서 기준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기준봉이 등장하는 것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종목을 살 수 있는 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이 높아야지만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종목 이제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당일 바로 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뭐 다음날 허위 사실이었다 그래가지고 주가 뭐 하락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이 정말 기준봉인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우리가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준봉의 이 종가를 지지하거나 다시 한번 돌파가 됐을 때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타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알테오젠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날부터 쭉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쭉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아, 우리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여기가 타점이구나.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바로 뭐 한 25% 수익 볼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정확하게 이 기준봉의 종가가 지지되거나 다시 돌파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 여기서 기준봉인 거 확인하고 쭉 이렇게 주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 바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 만약에 이거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실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다른 종목을 찾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금방 또 하락이 나와요. 보시면 알테오젠 바로 급락 나오면서 일부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왔다가 이 종목이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시점이 어디냐? 이 기준봉을 이탈했다가, 그죠? 기준봉의 종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를 했고요. 다시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타점이라는 거죠.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캔들만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위에서, 그죠? 이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된 이후에는 사실 사야 되는 자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사야 되는지 여기서 사야 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기준봉의 종가가 이탈됐다가 다시 돌파되고 지지받는 자리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준, 저의 기법상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고 종목을 이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많게는 뭐 20%, 그죠? 적게는 뭐 10% 정도 차분하게 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안전하고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딱 보더라도 내 눈에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다시 한번 돌파됐을 때 만 종목을 매수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가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 기준 없이, 그죠? 내 정확한 기법 없이, 그저 뭐 장중에 막 올라가가지고 이 알테오젠 고점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원금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도 손실 중입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게 여기서 산 사람은 손실이고요. 네.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좋은 가격에서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같은 종목이지만 내가 어디서 매수했냐에 따라서 수익인지 손실인지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나의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이 기준봉의 종가, 이 기준봉의 종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점 잡으셔야 된다.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 6만 원 선이 타점이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원활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런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런 기준이 있으면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왜? 내가 아는 자리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얼마든지 내가 수익도 내기 쉽고 사실 심적으로 편하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또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서 또 주식이 힘든 거죠. 제가 주식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몇 가지 종목들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양. 네. 자, 우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교육엔 보면은
이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원금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마이너스 한 17% 정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우양이라는 종목 결국에는 어디서 매수를 했어야 제일 안정적일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심리적으로 안전하겠죠. 그럼 이런 저점에서 어떻게 종목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기준, 기법이 중요합니다. 자, 우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고점입니다. 고점에서 쭉 이렇게 하락하죠. 네. 거의 한 3,000원까지 반타작이 난 종목이에요. 반타작 날 때 동안 우리 앵커님 거래량 보시면 뭐 거의 지금 뭐 의미 있는 거래량 전혀 보이지 않죠. 근데 그러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이런 대량 거래량이 포착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피디님 좀 CG 좀 이제 안 보이게 해주시면 거래량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이런 것도 기준봉 아니에요, 사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하락하는 종목이 갑자기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 200만 주. 이게 기준봉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기준봉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 네네네. 거예요. 여기서 한 200만 주, 뭐 300만 주 이렇게 거래량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누가 보더라도. 월등하게 그렇죠? 높고. 월등하게 많죠. 네. 월등하게 많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기준봉입니다. 뭐 거래량이 뭐 200만 주 나왔다. 오늘도 노란 톡방에서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대량 거래량입니까? 스타셉 이렇게 물어보셔서 뭐 100만 주가 대량 거래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적어도 앞전에 있는 거래량보다 월등히 누가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터진 이런 대량 거래량이 기준봉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6,000원에서 3,000원까지 하락했는데 거래량 거의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이 하락을 돌려세우는 대량 거래량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은 기준봉이 이 캔들이 되는 거죠. 기준봉을 이 캔들로 잡고 왜냐? 대량 거래량이 지금 한 1,700만 주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전 뒤에 캔들을 좀 기준으로 잡습니다. 뒤에 캔들 또는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해요.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개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을 때는 뒤에 거를 기준으로 한다. 좀 더 높은 캔들로 네. 보시면 종가가 3,91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종목의 타점은 3,910원을 지지하거나 돌파.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가 타점이라 볼 수 있겠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이 종가를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종가상 이 기준봉의 이런 종가를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는 게 포착이 되죠. 그럼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또는 다음 날의 장중에 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종목을 왜냐하면 3,000원에서 4,500원 간 종목이기 때문에 아 고점에서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6,000원에서 3,000원까지 빠진 종목입니다. 마이너스 50% 하락한 바닥 종목이에요. 이런 바닥 종목이 저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기준봉을 만들었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는 타점이 나왔다는 것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그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타점 잡고 우양이라는 종목을 진입하셨으면은 향후에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추세적으로. 여기서 뭐 일부 단기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지 나와주고, 다시 한번 지지 나와주고, 그러면 타점을 좀 길게 준 다음에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 기법을 모르고 나만의 기준이 없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점에서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 이런 자리들은 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입니다. 전혀 뭐 이런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기준, 그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거나 다시 돌파했을 때 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종목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찾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승부를 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죠? 네. 뭐 단타 좋아하시나요? 아우, 아니요. 저는 단타 별로 안 못 좋아하시나요? 할 것 같아요. 그죠?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단타 매매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매매하고 나서 당일에 수익이 나든지 그렇죠. 또는 뭐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이 나야 돼요. 거의 뭐 당장 눈에 그렇죠? 보여야 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수익이 떨어져야지 그렇죠. 되는데 그러면 당장 손실 볼 확률도 커집니다. 아, 맞아요. 그죠? 내가 당장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하든지 단기 매매를 하면 당장 내가 손실 볼 확률도 커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또 못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손실 종목들이 불어나게 된다라는 네. 거죠. 계속 이제 물려 있는 그죠? 거죠. 물려 있는 종목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해서 추세적으로 우상하면서 내 이런 자본들을 불려주는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익을 보는 매매법 분명 존재하지만 그 매매법은 손실을 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늘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기준에서 같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장중에 실전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전환 기준에서 어떤 종목들이 타점을 만들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을 제가 직접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제일 어렵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방송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매수해라 저랑 같이 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기를 설정하시고 종목들을 찾으셔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공부죠. 그래서 공부. 공부를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도 이제 뭐 이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거고 저와 또 소통을 또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추세 전환 정확한 타점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줄 수 있는 검색기와 또 제가 장중에 실전 교육과 또 차트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소통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종목 분석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종목 좋구나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뭐 또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이 골라졌다면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기준봉이고요. 그리고 그 기준봉의 종가가 이제 돌파 또는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 주식이 그렇게 쉽대요.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고 또 선생님이 되어질 추세전환 검색식 실전강의 영상을 좀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해서 저에게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입장 비밀번호 1225를 눌러주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실전 강의와 검색식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전 차트를 조금 더 한번 만나보고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차트라는 게 네. 방송은 저는 항상 진행할 때 예시 종목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네. 완성된 차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네. 또는 정말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완성된 차트, 정말 올라간 뒤에 차트를 해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올라가기 전에 네. 종목을 발굴하고 정확한 이 내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검색기 영상을 받아보시면 이런 종목을 이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 영상 설정하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수식을 또 만들어서 이런 거 이제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검색기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 9개 정도 종목이 나와요. 9개. 2,000개 종목 중에서 9개. 즉, 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 2,000개를 다 돌려보는 게 아니라 2,000 종목 중에서 제가 설정해놓은 기준으로 9개 종목을 이제 추려지는군요. 선별해 준다. 그렇죠. 추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카페24라는 종목이 이제 포착됩니다. 9개 중에서.
이 종목 이제 차트 이제 즉흥적으로 보는 건데 보시면 지금 저희 매매 기준에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네. 이 종목이 올해 이제 6월 달에 저점 대비 100% 올라간 종목입니다. 100% 올라갔지만 100%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도 나오겠죠. 그렇죠. 쭉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죠, 앵커님. 네. 왜 하락 추세냐? 여기서 한 번,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돌파를 못했어요. 이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얘는 기준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맞고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죠. 네. 그 밑에 거래량도 충분히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많이 들어왔나요? 많이 들어왔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기준봉이 등장을 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기준봉의 종가를 만든 상태에서 오늘장 기준으로 이탈됐다가 강한 돌파가 나와줬어요.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카페 24는 지금 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발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카페 24 타점 만들고 있습니다. 맥점 만들고 있고요. 스타링크 뭐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가 정확한 타점인지는 제가 장중에 교육을 해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검색기 영상만 받아보고 여러분들께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영상만 드리고 뭐 끝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장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차트 강의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입장을 하셔야 되냐면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다가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날짜입니다. 하나, 둘, 둘, 오. 1225를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바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종료 후에 검색기 영상이랑 내일 장중 실전 교육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꽉 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12월 25일 중에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둘, 오를 넣어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검색이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준비되어 있죠. 지금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1초에서 2초 뒤에 링크 뜨고 역시나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똑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둘로 눌러주신 후에 들어오셔서 영상도 받아보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저희 종목 상담 고지하기 전부터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첫 번째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케빈 코스닥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UIL, 비중은 15%고요. 평단은 5,600원이라고 하시거든요. 물을 이때 조금 타셨대요. 그래서 낮추기는 했는데 물을 더 타야 할지 아니면 그냥도 좀 무사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식 산타 스타쌤 도와주세요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이제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는 전혀 다른 전략이에요. 아, 네. 물타기란 뭐냐니 하염없이 그냥 종목 내가 하락하니까 네. 아, 평단가라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게 물타기고요. 네. 추가 매수는 전략입니다. 아. 정확한 타점과 네.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이 종목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승부를 보겠다가 이제 추가 매수죠. 네. 전 지금 하셨어야 됐다라고 생각해요. 추가 매수를요? 추가 매수 지금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물타기를 하신 거는 하염없이 하셨는데 제가 왜 지금이 추가 매수 구간이라 말씀드리냐면 경연 보시면 이 종목도 5,500원에서 3,500원까지 거의 한 40% 빠진 종목이에요. 빠질 때 보세요. 하락할 때 보세요. 어때요?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기준봉이 나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등장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가지만 제가 주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매수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이 종목이 기준봉의 종가를 정확하게 지지해주거나 다시 돌파할 때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기준봉은 여기고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여기인데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올라 기준봉 이후에 주가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 밀리면서 이 기준봉의 종가에서 정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확인이 되죠. 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기존의 기준봉의 종가를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볼 절호의 지금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네, 타이밍이 지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타이밍이 지난 게 아니라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추가 매수를 하셨으면 안 돼요. 왜 물타기 하면 왜 안 되냐?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기준점보다 기준봉의 종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 전략이 지금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 4,545원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전 충분히 뭐 6,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량 늘어나고 기준봉의 종가 4,545원 지지와 거래량 들어오면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봉의 종가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라고 전해주셨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요, 물에 빠진 불개미님이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위더스 제약입니다. 평단은 11,200원이고요. 비중은 35%. 주식 산타클로스 스타쌤, 단기 본전 횟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위더스 제약주 평단 지금 한 만 원 정도 되는 거, 평단은 11,200원이고요. 네. 지금 가격이 한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걱정을 할 만한 사은 거래량이 보여주는데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상장 뭐, 이후 최대 거래량. 그렇죠, 상장 이후에 2020년도 상장했는데 거래량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이번 연도에 많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고점에서 많이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고점에서 이렇게 이것도 역시 하락 추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였지만 이 종목도 결국엔 기준봉이 나온 거죠. 그럼 결국에 이 종목의 기준봉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 상한가 캔들을 봐야 되겠죠. 이 상한가 캔들의 종가 9,900원이 이제 기준봉의 종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장에서 지지가 한번 나와줬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9,900원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기로 끌고 가지 마시고 9,900원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하면서 강하게 지지받는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 들어오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뭐 더 많은 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싶은데 방송도 벌써 종료할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 방송 출연하니까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랑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둘, 오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또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